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주셨나요? 저희가 지금 무주택자로 네. 그동안 청약을 기다렸는데 지금 가점이 51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 수백 등산 뉴타운 분양을 넣어보려고 해요. 네. 뭐 도전을 해보고 만약에 실패를 하면 좀 기다려서 더 도전을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직장이 마곡에 있어서 네. 마곡 푸르지오 아파트를 매수를 할까도 만약에 상약이 안 되면 네. 매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약 가점이 그리 높지 않다 보니까 지금 세 개 구역이 함께 청약을 하는 이 수색 증산 구역 여기를 청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강서구의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상담 시작해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직장이 마곡 쪽이시고요. 네.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지금 수색증산 뉴타운이 굉장히 뜨겁죠. 아, 네. 네. 지금 며칠 안 남았죠. 네. 네. 근데 이제 가점이 몇 점이라고요? 51점이요. 51점인데. 네. 가능하겠냐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안 될 거라고 거의 뭐 90, 100% 확신은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서울 그동안에 네. 분양을 넣었던 데가 대부분 뭐 안정권이 60점 막 이상이어서. 네. 예를 들자면 지금 넣었던 곳이 어느 지역인가요? 신촌 쪽도 넣었고요. 예전에 네. 중구 쪽에도 많이 넣었고요. 다 좋은 지역들이네요. 그죠? 아, 네. 물론 지금 수색 뉴스타운 이쪽 증산 뉴타운 뜨겁습니다. 아,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현재 증산 2구역이죠. 네. 동시에 지금 세 군데 가고 한 군데 더 그 다음 날 그 발표 날이 또 하루 늦은 게 또 있고요. 아, 네. 총 네 군데 가는데 이게 지금 상암동 우리 방송하는 곳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의 초역세권입니다. 증산 2구역. 네. 그다음에 위쪽에 가면은 뭐 7구역, 6구역, 또 하나가 13구역인가요? 다 이쪽에 있는데 수색역 쪽에 좀 가까운 곳이죠? 네. 그래서 입지로 보면은 다 뭐 좋다고 볼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뭐 증산 2구역이 당연히 뭐 제일 좋겠죠? 아, 네. 자, 한번 최근에 이게 SK뷰가 작년인가 아마 분양을 해서 내년에 입주할 텐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네. 분양을 했죠? 네. 우리가 그 기존에 최근에 그 분양했던 그 가점들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여기 커트라인이, 뭐, 이제 그 평형대나 타입별로 다 다르지만, 최저점이 아마 55점에서 거의 그 79점인가 80점 가까이 됐을 거예요, 최고점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커트라인만 보면 되겠죠? 네. 1등 할 필요는 없죠? 네. 꼴등이라도 커트라인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 해가지고 55점으로 들어갔는데 80점이 뭐 서열 세우고 이건 아니잖아요, 아파트 들어가서. 네. 네. 합격만 하면 되는 거지. 네. 자, 이게 이제 최저점이, 여기에 이제 질문이 최근에 저한테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 조사를 했는데, 55점이고, SKB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입주했던 DMC 그 롯데죠, 4구역에. 아, 네. 여기가 최저점이 52점이었어요. 아. 근데 시청자님 지금 몇 점이요? 51점. 51점. 네. 그러면 나는, 51점이니까 1점 부족하다. 이건 아닙니다. 아, 네. 자, 중요한 점은, 지금 4개 아파트가, 4개 네. 구역의 아파트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게 장점이에요. 네. 물론 이제 공급 물량,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해가지고 총 뭐 몇 세대냐 뭐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한 개 단지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물량을 많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때 52점이 커트라인이었으니까 무조건 나는 떨어져. 이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확률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마곡 주구에서 이거 떨어지면 마곡 아파트를 살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청약이 우선이에요. 먼저는. 왜 그렇냐면 지금 보면은 그 증산 2구역도 평당 보통 2천만 원 선이죠. 네. 여기 롯데가 지금 얼마입니까? 34평형이 12억 정도 지금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3,700만 원, 평당 3,800만 원이냐? 얼마 올라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 그 분양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뭐 2,000 뭐 몇십만 원, 1,900 몇십만 원 다 이 선이에요. 지금 그 분양하는 게 분양가가.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전에 지금 하려고 증산 2구역이나 울며 겨자 먹기로 낮은 분양가를 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당첨만 되면 로또겠죠? 네. 네? 시청장님? 시청장님? 네, 여보세요?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청약을 무조건 넣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세 군데 말고 그 한 군, 세 군데는 동시여서 같이 넣을 수는 없어요. 동시에. 그 다음에 그 몇 구역인지 제가 13구역인지 정확하게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실장님. 여보세요. 네네 끝까지 들으세요. 네. 그 한 구역은 자 세 개는 동시에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네. 저는 이 전략을 증산 2구역이 가장 아마 경쟁률이 높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증산 2구역을 빼고. 네. 나머지 둘 중에 입지 떨어진 걸 하나 넣으시고. 아, 그 예. 나머지 하나는 다른 날 발표하잖아요. 하루 늦게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13구역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거를 두 개 동시에 넣으세요. 아, 네. 동시에 넣어서 먼저 발표된 게 이제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거 되면 그거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거 안 되고 나중에 발표한 게 됐다 그러면 거기라도 들어가면 돼요. 아, 네. 입지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안 됐을 때 지금 마곡지구라든지 그 아파트를 봐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